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화성시 내 문화활동 화성공예 문화관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운리안길 24-9.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설립된 화성시 공예문화관은 공예 기능 전수 및 공예 인구 저변을 넓히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관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맥관공예다 보니까 보리 맥자, 줄기간자 쳐서 보리대로 만드는 공예예요. 보리 줄기 가지고 옛날에는 이 보리를 다 그냥 태워버렸다고요. 그거를 재활용한다고 해야 될까?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공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예가 실용성하고 미적을 같이 겸비가 돼야 진짜 공예죠. 이쪽으로 이제 오면서 행자부에서 이제 시비가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해주고 밀착 생활용품 만들면서 직업적으로도 좀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지금 이제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다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2019년도부터 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비를 시에서 보조받아가지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재료비도 50% 시에서 보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 인정, 직업 체육 인정 기관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정이 된 거죠. 올해.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그렇고 1년에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미리 직업군을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공예는 대개 보면은 프로들만이 하는 거 같고 일반인이 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생활 공예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오래 남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 민착형, 산업형 공예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립박물관에도 납품하고 저희 화성시장님이 이제 이렇게 지역에 어디 방문하실 때 외국이나 그런 데 방문하실 때 저희 제품을 많이 갖고 가서 홍보해 주세요. 이게 진짜 대대손손 물려나려면 제일 쉽게 말해서 식탁에 올라오는 그릇도 공예잖아요. 옷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하고 진짜 제일 밀착 접할 수 있는 공예가 이런 실생활 공예지, 실용 공예가. 이게 이제 한간에는 뭐 누가 창시자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고려시대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 보리떼 공예는 보리 자체가 우리 농촌 저 하층민들, 서민들이 쓰던 공예잖아요. 그래가지고 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글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문헌에. 근데 지금도 경상도 안강지방에 내려가면 구전으로만 전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수의를 관이나 수의를 금으로다가 해주면 후대에 왕이 나온다는 속설이 있대요. 근데 또 보시면 금색깔 나죠. 그래서 보리대로 수의나 관을 다 해서 왕이 됐다. 그런 속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맥간 7기. 그러니까 맥간 공예가 모자이크 기법이랑 목칠 공예 기법이랑 합한 공예예요. 그래서 맥간 7기인데 맥간 7기가 우리나라 들어온 거는 80년대예요. 80년대 초. 그래서 현재까지 내려온 거지. 지금 요 담뱃재 요거하고 요 경대 같은 게 이게 이제 80년대 초에 국무총리상 받으면서 그때 이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지금 요런 게 이제 초창기. 초창기.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안이 조금 지금하고는 좀 많이 틀려졌을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전통스럽게 무늬를 고집을 했다면 무늬라든가 이렇게 미나라든가 그거를 이용했다면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도안이 들어오는 거죠, 많이. 낙연칠기가 화려하다면 요거는 그냥 은은한 그런 멋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그맣게라도 일자리를 점점 더 만들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여기 와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지금 여기를 만들려고 그러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쓰임새와 아름다움이 있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술 공예. 이번 기회에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